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노동과 교육, 연금 이 세 분야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 회의. 민간 자문위원회는 현재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40%인 소득 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연금제도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라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 연금 구조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잡은 겁니다. 야당에선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논의와 연금 개혁의 목표 제시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 개혁을 통해서 노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이런 목표에 대한 부분이 없이 자문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다만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가 많이 부담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것이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특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지금 평균 58만 원으로서는 충분한 노후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 수치도 이 과정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